안전입니다. 이걸로서 북한 대가 가는 모습이라고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공개에 관해서 많은 문제에 공개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다우 직군의 그 어떤 노총이라든가 또 다우 직군, 인근 다우 직군이 어떤 위협에 직면했을 때에 그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을 상황이 생기거든요. 또 우리 PRP 요구를 경호하기 위한 어떤 선제적 대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고 등등의 모든 대표들이 과연 우리가 제시했던 국민의 약속했던 그 임무에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와 같이 불충분한 상황, 불충분한 어떤 불확실한 여건이 왔을 때는 현지 부대장이 그것을 절약을 가지고 확실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좀 있게 전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그 PKO 문제와 그 소위 지금 봐서 한미동맹관계 문제 그리고 그 위협할 문제에 대해서 명분적 실리 그 다음에 경제적 실리 그리고 국가명의 국가 국민적 공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차제에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리하시는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아프간 가병은 다우트북 주도 가병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미국 주도죠. 유엔에서 지시계를 한 건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계리아라는 것은 유엔 파병 계리아에 대해서만 정의 공천을 받으신 것입니다. 다시 바꿔드린다면 저희가 파병하는 그 PKO 과정은 유엔에서 저희 병사들한테도 활동을 줍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국직군 해석이 되면은 자이트에서 그랬지만 다른 돈을 제가 써야 됩니다. 또 돈을 쓰고 적게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국제적 이상에 관련되는 명분상의 문제와 관계기 때문에 드릴 말씀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한미동맹에 의해서 우리가 정치 목적하에서 파병을 했을 때에 어떤 이런 조치에 생긴다든지 안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적 그런 걱정들이 생긴다 했을 때에, 이론이 많이 안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위협 파병은 이미 그 병분 자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식 부담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파병을 하면서, 그 동맹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아프간 파병의 필요성을 다 느꼈기 때문에, 파병을 하지만, 향후 파괴에 대한 문제를 이 부분을 좀 더 법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 지원인데요. 사실 예약합니다. 이거 다 예약합니다. 그 다음 보면은 뭐 아프가니스탄 뭐 다 아프가니스탄,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서 저희 병력들이, 또 저희 지원팀이 정말로 그 어떤 부인의 임무를 실행하려면은 싸우는 게 도와주러 왔다. 이런 표현을 확실하게 풀 수 있으려면은 정말 충분한 돈을 지원해 주셔야 될 생각합니다. 우선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 지금 뭐 미국 사람들 안전 때문에 IED에서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장비가 IED에 충분히 대상이 차지 안 하는 거죠. 저희들 다른 그 파병들 장비 좀 좋은 걸로 해서 안전 문제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뽑기 부정 문제인데요. 또는 그 기시 안에서 다양한 도서의 사람들이 그냥 파병을 위해서 격퇴되어 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도 있고, 재건팀도 있고, 무슨 뭐 대병대, 경찰, 군인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좁은 데서 같이 어울리면서 지낼 때에 참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내자분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트레스에 살 것인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그 아프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인제도 당했습니다만 여행들 많이 해보지 않을 겁니다. 물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물 이거 마셨다면 그냥 그대로 3일 살다 보상합니다. 그래서 야채, 건물을 쓴 야채 먹으면 또 보상합니다. 해제에서 부식을 어떻게 도달할 것이냐, 우리 장병들에게 어떻게 신선한 부식을 먹을 것이냐, 밖에 나와서 사와야 됩니다.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비서직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강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방금 저 이승영 교수님이 그 문화 부족 이런 문제들 언어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프간 나가면서 가장 저희가 어리신 큰 유형의 재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중요한 것도 경제적 이익과 같은 게 있어 봤었습니다만 저희 그 하는 장병들이 가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현지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그 아프간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 사람들 전 세계 12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종교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우리나라 별로 없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56 나라에서 다 이스라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은 기회를 정신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병사들과 우리 전원팀이 반등을 시켜줍니다. 현지에 나가서 그 사람들 사도 모르고 그 사람들 종교 모르면 그대로 반감받습니다. 그대로 공격당합니다. 미국인이 공격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에 대한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병을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른 행동강령이 정말 체제가 되어서 현지 사회에 접할 후에 그것이 뭘 비해서 해야지만 안전에 합격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주고 아무리 더럽고 그러고 이 사람들 돈에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그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토피아에서 만났습니다만 서구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참 많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해가 없이 미국식으로만 따라가다가는 반감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승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태호